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죠? 캡틴 아메리카 표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네요. 일단 피부톤을 고민했어요. 쿨톤으로 할지 웜톤으로 색칠할지 쿨톤을 칠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쿨톤이라서요. 제 마음대로 칠해보고 싶었습니다. 흰색 많이 빨간색 죄의금 섞어서 아주 밝은 쿨톤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찢어진 수트 사이에 보이는 살도 잘 찾아서 칠해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육질엔 구릿빛이 어울릴 것 같아서 색을 더 칠해주기로 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피부색에 갈색만 조금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피부색이 좀 남았다면 검정색을 아주 살짝 섞어서 색을 어둡게 만들고 화가 잔뜩 난 핏줄에 그림자 처리를 해줍니다. 이 반쪽에 양치를 하듯이 혀를 골고루 칠해줘요. 치아도 반짝반짝 칠해주는데 표정이 마치 양치질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양치질 시키는 엄마를 보는 듯하네요. 아직도 생각나요. 목덜미에 수건을 묶고 눈 꼭 감고 양치질 당하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곤 항상 이빨에 벌레 있다, 지지, 이제 다 끝났어, 아이고 이뻐졌네.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엄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흰색을 칠한 김에 눈도 한번 쓱 칠해주고 두둑 무서워요. 흰색 꺼낸 김에 흰색 부분 다 칠해주는 거죠. 수트색이 파랑색이잖아요? 근데 그냥 파랑색만 칠하면 재미없을지도 몰라서 전체적으로 푸른빛을 내주려고 합니다. 붓에 물감을 골고루 묻히고 마구 펴발라줍니다. 푸른빛이 나는 물감을 종류별로 꺼내놓고 어우러지게 칠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 색을 사용했습니다. 색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칠하면서 그라데이션으로 섞여서 색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찢어진 수트 안쪽에 검정색으로 음영을 살짝 넣어 살과 수트를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한 번씩 색을 칠해줬으면 이제 색을 한 번 더 올려줍니다. 검정색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림자 생기는 부분에 칠해줍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어두운 색으로 두껍게 칠해버리면 질감이 살지 않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 거예요. 한 겹 한 겹 색을 올린다 생각해야 합니다. 음영을 줄 때 주의할 점은 물감을 칠하고 자연스럽게 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붓자국이 남아요. 제가 칠한 거 보시면 처음에 칠했던 물감의 색이 덧칠을 반복해도 남아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음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텐데 전시를 할 때 그림은 조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피규어 도색도 마찬가지로 빛에 따라 많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음영을 넣고 넣지 않으면 깊이감과 무게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붓에 물기가 많을 땐 휴지에 덜어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고 당연한 말을 왜 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가끔 이런 사소한 것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서 영상 때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채색이 다 끝났을 때 펄을 칠해줘요. 금속 채색 땐 마지막에 살짝 칠해줘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요. 붓을 사용할 때도 힘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음영을 넣어줄 때 형태가 잘 보여서 좋아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기분이라 좋기도 하고요. 흰색 물감은 퍽퍽하다 싶을 정도로 붓에 물감을 골고루 펴발라 손에 힘을 빼고 손목 스냅으로 칠해줍니다. 얇게 2번 칠해줘요.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 얇게 2번씩 칠하는 게 좋아요. 파란색 부분은 밝은 색을 칠하고 두 번째 색으로 진한 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웨더링을 격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색을 진하게 칠해보는 거예요. 안쪽부터 음영 넣어줍니다. 검은색에 물감을 많이 섞어 묽은 상태지만 푸른색과는 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 경계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때 물감이 마르기 전에 붓을 물에 닦아 물기를 제거하고 재빠르게 펴줍니다. 흰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펀지로 검정색 물감을 찍고 휴지에 툭툭툭 물감을 덜어냅니다. 스펀지에 뭉쳐있는 물감을 덜어내어 골고루 색이 나올 수 있도록 찍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영과 그림자를 얇게 바르듯 칠해주는 건 스펀지의 구멍이 숭숭 찍히는 공간에 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색은 같아요. 방법은 같습니다. 물감을 칠하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을 땐 물을 조금 섞어서 재빠르게 펴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Ring the bell to get notified about my latest video.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